네, 다음 선수는 김한울 선수입니다. 네, 김한울 선수 이 대회 때마다 결승전에 자주 모습을 드러내는 선수 중에 한 명인데요. 네, 다시 한번 루트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오를지를 리마인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곧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한울 선수 지금 광주 조선대학교 3학년에 예, 네. 재학 중인 선수고요. 등반 전에 김한울 선수한테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어떤 질문인가요? 지금 결승전에 있는 이 난이도가 루트의 난이도가 과연 어느 정도 될 것 같냐 네. 했더니면은 김한울 선수는 5.14A 정도라고 예 대답을 하더라고요. 아,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됩니까? 그 정도면은 월드컵 수준 정도는 되죠. 아, 김한울 선수가 그렇게 느낄 정도면 네, 상당한 난이도인데요. 네, 그 난이도를 어떻게 풀어갈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김한울 선수 이제 클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아주 깔끔하게 잘 됐고요. 지금 동작 굉장히 가벼워요. 네. 예. 지금 왼손, 지금 오른손이 잠시 보이는데 오른손도 포켓이지만은 지금 이제 왼손 잡는 홀드도 포켓 홀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조금 더 정확하게 포켓 홀드를 잘 파지를 하고 그리고 진행을 하겠다. 이거는 자신감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김한우 선수 네, 초반 스타트 좋은데요. 네, 김한우 선수가 지난 대회에서는 3위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네, 지난 대회 3위를 하고 아쉬워하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데요. 네. 김한울 선수가 올해에는 지금 중반기 목표를 전국체전 우승으로 잡고 있더라고요. 아, 김한울 선수 대단합니다. 네, 그렇죠. 예, 전국체전에서 항상 그 쟁쟁한 강자들 뭐 박지환 선수라든지 뭐 이 대회 디펜딩 챔피언인 민현빈 선수라든지 네. 예, 이런 선수들을 갖다가 염두에 두고 훈련을 굉장히 강하게 했답니다. 네, 김한우 선수 그 제36회 전국 스포츠 클라이밍 선수권 대회에서는 아쉽게도 좀 4위에 랭크가 됐지만 이번 대회를 위해서 또 많은 훈련을 하고 나왔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아, 약간 왼발이 미끄러졌는데요. 네, 아직까지는 뭐 힘이 넘칩니다. 김한우 선수 네, 침착하게 오버행을 오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초크를 붙이고 다음 오른손 뻗어서 네, 홀드 점유해 봅니다. 네, 클립 성공시켰고요. 아, 그리고 그 전통적으로 보면은 김한울 선수가 이 시즌 초반보다는 시즌 중후반부에 훨씬 더 본인의 기량이 좋아지는 그런 선수예요. 아, 초반보다는 네. 그 나중이 더 낫다. 예,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좀 슬로우 스타트 그런 네. 타입의 선수이긴 한데요. 김한울 선수가 이제 그런 걸 감안을 해 가지고 올 방학 동안에는 지난해보다도 굉장히 강도 높은 그런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훈련 이후에도 본인의 그 훈련 성과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네. 아, 이제 말씀드리는 순간 네, 김한울 선수 이제 크럭스 구간인데요. 네, 앞선 윤주환 선수는 조금 아쉽게도 네, 좀 전 구간이었나요? 그렇죠. 예, 추락을 했었죠. 예, 지금 김한울 선수 지금 왼쪽 발 밑에 있는 예, 보라색 네. 예, 홀드에서 추락을 했죠. 네, 몸을 날렸다가 네, 실패를 했었는데 김한울 선수는 일단 볼륨 구간까지는 지금 오른 상태고요. 그렇죠. 저 구간이 아까 제일 처음에 등반을 했던 이영건 선수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휴식을 취했던 구간인데 이영건 선수보다는 아무래도 지금 등반 속도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김한울 선수도 하지만 저 자세에서 좀 오랫동안 휴식을 취하면은 아무래도 좀 위험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글쎄요, 완등 지점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조금 촉박할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김한울 선수의 판단은 완등 구간으로 가기 전까지는 별도의 레스트 포인트를 갖지 않고 네. 완등 구간까지 완등 지점까지 계속 진행을 하겠다라는 아마 그런 계획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빨간색 볼륨 홀드가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앞선 첫 번째로 경기를 치렀던 이영건 선수가 이 빨간색 홀드에서 다음 초록색 홀드로 갈 그렇죠. 때 예. 네, 추락을 했었죠. 네, 근데 김한울 선수는 저기에서 이제 안정감 있게 클립을 성공을 했고요. 네. 자, 저 구간이 지금 첫 번째로 등반했던 이영건 선수가 추락했던 구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지금 오른손으로 잡고 있는 예. 지금 언더 블럭 홀드가 네. 굉장히 좋은 홀드 같진 않아요. 아. 네, 김한울 선수 힘이 대단하네요. 네. 김한울 선수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네. 앞선 이영건 선수는 힘이 많이 빠진 상태여서 이 클립도 하지 못하고 몸을 날렸다가 추락을 했거든요. 네, 김한울 선수 일단 검은색
볼륨 홀드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1분 30초가량 남았는데 완등 지점까지 가기에는 조금 촉박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예 대략 한 28번째 홀드. 아, 네. 이제 상단부로 조금 더 진입을 해보는데요. 김한울 선수. 아, 루트는 더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총 42무브로 이루어져 있는 그 남자 엘리트 결승전인데, 난이도 결승전인데 지금 오른손으로 잡고 있는 지점이 지금 대략 31번 지점입니다. 네. 이제 이 구간을 지나면 그래도 완등 포인트랑 그렇죠. 이제 멀지 않은데요. 예, 32번 홀드까지 진행을 했고요. 앞으로 네, 이제 1분 차 남지 예, 않았어요. 10개 홀드가 더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시간은 40여 초밖에 안 남아 있어요. 아, 시간이 조금 부족하네요. 네, 김한우 선수. 저분과부터는 이제 예, 조금 더 스퍼트를 내야죠. 완등까지 가려면. 아, 밑에서 보기에도 까마득한 높이에 김한울 선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김한울 선수한테는 지금 왼발이 너무 높아서 지금 손을 바꾸고 들어가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네, 오른쪽으로 트래버스를 해보는데 아, 시간이 지금 아, 그렇죠. 예. 네, 얼마 없습니다. 지금 저렇게 되면 발을 한 번 더 바꿔야 되거든요. 아, 김한울 선수 굉장히 큰 부담이죠, 저거는. 지금 저 구간에서 김한울 선수가 현재 신장이 예, 그 170에 가까운 선수인데요. 네. 아, 저 구간이 김한울 선수한테도 조금 좁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등반을 할 그 조승훈 선수. 조승훈 선수 같은 경우는 키가 신장이 180이란 말입니다. 네. 그러면 조승훈 선수한테는 저 구간이 굉장히 좁아서 돌파하기가 거의 뭐 김한울 김한울 선수 두 배 이상의 힘이 들어간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김한울 선수 하지만 가장 많은 진행